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영상 제목 보시고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자 단축구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IRS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와서 짜증을 받고 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IRS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딱 두 가지만 먼저 아시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영상 끝까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주변 분들과 공유 그리고 함께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 또 좋아요 버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2021년도에 2월 12일서부터 보고가 시작이 되고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이 또 쉬는 날이라 화요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IRS 신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에 대해서 내가 언제 보고를 하면 언제 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요즘에 리펀드 받으시게 되는 거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또 그에 대해서 그 받는 비용이 생활비에서 또 충당이 돼야 되는 경우들도 많으실 겁니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시면 저 같은 경우도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저는 2019년도 텍스 리펀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 삼아서 IRS에 통화를 하고 수십 번 진행을 했었던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 두 번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결국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고요.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기다려라. 팬데믹 사태로 국세청의 일이 전부 메스업이 돼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진득하게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달라 라는 얘기밖에 계속해서 못 듣고 있습니다. 물론 600불도 못 받았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혹시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실 분들 여러분들한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20년도 세금을 받는 날짜를 예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2월 12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이다. 그럼 2월 16일서부터 정상적으로 보고가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2021년 2월 16일 날 보고를 하시게 돼서 직접 온라인으로 보고하시게 되면 3월 1일 날 받으실 수 있고요. 체크 발송 예정일은 3월 5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2월 22일 날 보고를 하시게 되면 3월 5일이 직접 입금이시고요. 3월 12일이 체크 발송 날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3월 1일 날 보고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간격이 일주일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1일 날 보고를 하시게 되면 3월 12일 날 온라인으로 입금이 되고 3월 19일 날 체크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3월 8일 날 보고를 하시게 되면 3월 12일 날 입금을 받으시게 되고 3월 19일 날 체크 발송을 받으십니다. 3월 8일 날 보고를 하시게 되면 3월 19일 날 입금 받으시고 3월 26일 날 체크 발송이 시작이 되고요. 3월 15일 날 보고를 하시게 되면 3월 26일 날 온라인으로 받으시고 4월 2일 날 체크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IRS에서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세금 보고를 하시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서둘러서 하시기를 많은 전문가들, 회계사분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first in, first out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접수하면 빨리 받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적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또한 가능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난 1차 지원금 1200불을 못 받으신 것도 내 정보의 가운데 있어서 내 주소지 확인을 제대로 못하신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달 안에 모두 받게 되지만 연방세금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길어지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로컬 IRS를 찾으셔야지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로컬에 IRS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저도 돈을 못 받는 가운데서 수십 번 찾고 또 정보를 찾아 헤매고 다니니까 로컬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IRS 로컬 서비스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현재의 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로컬 오피스가 제대로 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비즈니스 오픈 시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로컬 오피스는 문을 열고 있지만 오른쪽은 열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사시는 지역에서 로컬 오피스를 찾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로컬 오피스에 다이렉트 번호가 있고 또 로컬 오피스 말고 IRS를 통하시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메모를 먼저 해놓으시죠. 전화번호는 1844-545-5640입니다. 1844-545-5640입니다. 자, 이곳을 통해서 어포인먼트를 잡으시거나 또 그 외에 내가 관련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을 전화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9년도 택스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5번 이상을 통화를 했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CPA 전문가들은 저한테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통화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15번이나 통화를 했느냐고 말입니다. 결론은 근데 똑같습니다. 보통은 대기시간이 오전에 30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걸리고요. 이제 10시, 11시가 넘어서 점심시간 이후가 되면 평균 2시간 이상을 기다리셔야지만 됩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굉장히 바쁘다가 퇴근시간 무렵이 되면 조금 빠르게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아침시간에 오픈 시간 열자마자 30분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좀 빠르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 30분 정도 전에 전화를 하시는 게 연결 시간이 최단거리로 하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IRS 직원들은 겁나는 게 아니냐? 겁 하나도 안 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봉급을 받고 주급을 받고 셀러리맨으로서 웨이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친절합니다. 물론 저녁에 통화를 하면 지쳐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장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또랑또랑 할 수 있는 오전 시간에 통화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전화로 내 애로사항이나 답은 거의 전화로 주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B형이 아니신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시고 통화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irs.gov 사이트를 보셔서 참고하실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추 버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irs.gov 많이들 익숙하신 내용이죠. irs.gov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Get My Economic Impact Payment가 있고요.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English와 함께 랭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한국어를 선택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인 화면만 한국어로 보이시게 되고요. 막상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다시 English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신 한 그냥 English로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Get My Economic Impact Payment.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지만 내가 600달러, 1200달러를 받는 부분에 대한 메뉴이고요.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스테러스가 발송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이고요. 두 번째, Get Your Refund Status. 네, 이 부분이 내가 세금 보고를 매년 하신 다음에 내 리펀 상태를 얼마나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메뉴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뉴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화면에 맨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Our Agency About IRS 이렇게 메뉴들이 있죠. 여기에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Contact Your Local Office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내 주변에, IRS 주변에 어디에 위치가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고요. Find Taxpayer Assistance Center 여기를 클릭하셔서 살고 계시는 집코드 그리고 반경 반경으로 얼마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집코드를 넣고 반경 10마일을 누르게 되면 그 집코드 안에 있는 IRS의 오피스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각 오피스마다 주소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아워,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Make Appointment를 누르시면 각 그 오피스마다 보통 때에 이런 상황이 아닐 때에 Regular Time일 때, Regularly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에는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Appointment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Contact My Local Office in New York 그 지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지역마다의 비즈니스 아워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각 지역의 개별적인 로컬 오피스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화가 잘 안 됩니다. 네, 업무가 거의 보는 전화를 받아서 하는 형식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844-545-5640이라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국세청의 대표 번호인데
여기를 거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로컬 오피스의 번호를 다이렉트로 거시게 되면 어차피 전화번호가 1844545-5640 번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지역별로 서비스 어베일러블, 또 not available,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아워가 언제 끝나는지, 그 다음에 currently close가 됐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살고 계시는 지역마다 제일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미래에 참고적으로 IRS를 가실 일이 있거나 상담을 하시는 게 빠르겠다 싶은 일이 있으시면 IRS에서 앞으로 일을 제대로 할 때 내 살고 있는 주변에 IRS 오피스가 어디쯤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크 어포인먼트의 이 번호, 이게 대표 번호인데요. 이 번호를 치고 이제 걸고 들어가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 내용처럼 업무가 시작한 다음 바로 오전 시간 전에, 점심시간 바로 전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짧으신데,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점심시간 이후가 되면 거의 2시간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화면에 Contact your local office 여기를 들어가셔서 Make an appointment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필요하신 전화번호를 대표번호로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뉴욕 기다리쌤을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고요. 뉴욕 기다리쌤의 항상 주중에 하고 있는 키쌤의 글로벌 핫 이슈도 꼭 시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복되시면서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는 뉴욕 기다리쌤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